전통시다. 네, 오늘은 저희가 벌처럼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좋아. 바다를 보니까 아, 제가 6시 생활하면서 네. 이렇게 바다는 처음 와보거든요. 네. 시원한 바다가 있는 이곳은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대천항 종합 수산물시장입니다.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천항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좋은 수산물들을 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요, 바다가 주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천항 종합 수산물시장 속으로 출발! 수산물 시장의 활기 안방까지 제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바로 붙어있네요. 네. 저희가 처음 왔을 때는 날씨 되게 좋았는데 맞아요. 지금 막 바람도 불고 날씨가 오락가락한데요? 아 근데 저는 이 오랜만에 맞는 바닷바람이 너무 좋은데요? 시원하긴 하네요. 뭔가. 뭔 소리야? 지금 여기서 이거 왜 치고 계신 거예요? 예,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경매가 진행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치고 있었습니다. 저 무슨 경매죠? 예, 선어 경매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곳이 바로 대천항으로 들어오는 물고기라면 꼭 거친다는 경매장입니다. 질 좋은 녀석들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중매인들이 모였는데요. 바다에서 갓 잡아 신선한 건 물론이고요. 다양한 종류의 생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경매 시작을 이렇게 알리는군요. 경매사와 보조경매사의 신호에 맞춰 중매인들이 바빠지는데요. 경매사의 날카로운 눈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이 낙찰된답니다. 일찍부터 시작한 경매가 끝나고 오늘 들어온 신선한 생선도 각자 주인을 만나 떠나는데요. 정말 치열했습니다. 순식간이었어. 잠깐, 아 저분! 이분 아까 그 경매사님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막 진행하실 때 엄청 카리스마 넘치시더라고요. 아, 네. 아까 그 입으로 내쉬는 소리가 네네. 너무 신기하던데 네.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자, 3만 38. 3만 38은 뭐야? 3만 원. 3만 8천 원. 네, 3만 8천 원. 3만 원. 네. 네. 그 뒤에는 중매인 번호. 아, 38번이 낙찰했구나. 네. 앞에는 가격이고 뒤에는 이제 중매인 분 번호구나. 네. 아, 저도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에이, 한번 해봐요. 광어. 하이. 아, 두 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정말 잘하시네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아, 팬이라서. 예, 지향 씨 팬이시더라고요.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분 저기 아까 같이 하시던 분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아니,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저희 경매하실 때 막 화를 내시던데. 맞아요. 화를 낸다고요? 조금 전 경매가 진행될 때 상황입니다. 야, 이거 세게. 뭐라고 외치죠?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려줄 수 있으세요? 야, 밑에라 밑에 물건 줬네. 우럭 짝짝 두 개. 아, 그런 얘기였어요. 예. 이렇게 해야 이제 다 저한테 집중을 해주세요. 근데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네. 내용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네, 우럭이 두 상자 있으니까 네. 짝당 두 개다. 아, 우럭 짝당 두 개? 저는 락커인 줄 알았어. 네. 아, 네. 진짜 너무 팬이어가지고. 아, 어머.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셨나? 네? 네. 아유, 그렇게 솔직하게. 아, 화가 나니까 이게 잘 나오네요. 아, 바쁘셔야 돼요? 네, 네. 아, 갑자기? 네, 네.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네, 우리 경매사님. 예, 네, 예. 네. 젊은 나이에 지금 경매사로 좀 일하고 계신데, 네. 이 일하시면서 또 앞으로 바람이라든지 소망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예. 네. 일단 저는 이 바다가 너무 좋고요. 예. 네, 경치도 이제 오션뷰도 저희 공짜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네. 정말 좋고, 이 바다와 함께 저희 가족을 함께 잘 꾸려나가는 게 제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네. 중근 씨, 찌양 씨, 여기 대천항 수산시장에 볼거리, 예. 먹거리 많이 있으니까 그쪽도 한번 가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넓고 푸른 바다를 품은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 본격적으로 둘러보겠습니다. 찌양 씨, 네. 이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오, 바다 내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진짜 좋아요. 아 그리고 여기 진짜 물고기 천지예요. 저 온 사방이 다 물고기예요. 진짜 어딜 둘러봐도 다 물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오 여기도 있네. 이게 뭐예요?
이야, 이게 이게 물고기예요? 방건조 생선입니다. 방건조 생선. 아,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뭐 입으세요? 뭐 하세요? 누구신가? 놀랬잖아요, 어머니. 와, 어머니 생선 크기가 정말 크네요. 네. 어, 이거 무슨 생선이에요? 요거요? 민어예요, 민어. 오, 민어? 네. 오, 어머니. 네. 여기 지금 뭐 방건조 생선이 정말 많은데 네. 좀 재밌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좋죠. 좋았습니다. 네. 자, 한번 가볼까요? 대천항 수산물 시장에 가면 이 게임이요? 민어도 있고 농어도 있고 박대도 있고, 있고 우럭도 있고, 있고 기염이도 있고 잘하시는데요? 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 애칭이에요. 아, 요거 맛이 끝내주거든요. 내가 금방 하나 구워줄게요. 박대구이 초간단 레시피. 기름을 두른 팬에 박대를 올려 앞뒤로 노릇노릇 딱 3분만 구워주면 되는데요. 납작하지만 살은 실해서 방건조 생선 중에서도 아주 인기랍니다. 박대는 이렇게 해서 쪼꼭 찢어갖고 우와! 아, 드셔봐요. 뚝딱 구워낸 박대 맛 궁금하시죠? 어? 어머니! 이 박대를 먹으니까 눈이 그냥 동그래지는 그런 맛입니다. 아, 박대! 아, 박대! 아, 박대! 박대! 아, 박대! 박대! 아, 귀요미님과 준 선배님 잘 맞네요. 예, 같이 다닐 거예요, 앞으로. 너무 맛있습니다. 반건조한 덕에 살이 더 잘 발라지는데요. 이 야무진 손길 보십시오. 야, 어머, 어머. 남았습니다. 반 마리를 지금. 네. 살만 쫙 받아낸 거잖아요. 잘 맞았죠. 박대 선수예요, 선수. 이거를 이렇게 반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와. 설마. 바르는 것만 선수일까요? 먹는 건 더 자신 있는 찌양 씨입니다. 우리 찌양 선수 오늘도 해냈을 꼴이에요. 야, 사장님 이거 박대 맛이 거꾸로 대박이에요, 대박. 아, 이게 대박이니까 대 네. 대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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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 맛이 대박이야. 맛과 크기 거기에 택배까지 가능하다니 박대 정말 대박 그 자체입니다. 어머니 딱 뵈니까 너무 이거 젊어 보이셔가지고 장사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 장사한 지 한 15년? 15년이요? 네. 시장에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어서 이 장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어머니? 이쪽에 오면은 사람들이 너무 다들 활기차요. 예, 지치는 게 없어 보여요. 요즘 또 이제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근심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시겠어요. 뭐 근데 요거보다 코로나보다 더 힘든 상황도 있었어요. 더 힘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왜 2007년인가 저 장사한 지 한 5개월 뒤에 네.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터졌잖아요. 지난 2007년에 발생했던 태안 앞바다의 기름 유출 사고. 이로 인해 서해는 푸른빛을 잃고 온통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었는데요. 바다 생물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데다 기름때의 영향으로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던 어민들 그리고 상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습니까, 어머니? 그때는 아예 요 동네에 사람이 진짜 외지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다녔어요. 서로 이제 가까이 있는 옆집하고도 얘기하는 게 서로 미안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 위로할 말을 네, 모르겠고 위로할 말이 안 나와요.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힘들고 진짜 참담하고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호기롭게 시작했던 부부의 첫 장사가 거의 시작과 동시에 위기에 처했던 상황. 하지만 좌절보다는 가족이 더욱 똘똘 뭉쳐 함께 극복해 나갔답니다. 어머니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더 장사하고 싶으세요? 앞으로 해도 그래도 한 30년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힘들지 않으실까요? 왜 더 하고 싶으세요? 시장이 너무 좋아서요. 야, 정말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반질반질! 반만 건조해서 더 맛있는 반건조 생선 최고요! 수영 씨, 네. 오늘도 어떻게 대천항으로 삼행시 가능합니까? 오케이! 오호! 이제 안 빼네요? 네, 당연하죠. 자, 갑니다. 대천항 종합수산물 시장에 있는 천! 천하의 맛있는 수산물들아! 항!
항상 내 곁에 있어주기로. 이제 정국 씨한테 많이 배웠네요. 저보다 더 잘해요 이제. 점점 이거 업그레이드 되는데? 코너 속의 코너 시장 삼행시는 계속됩니다. 어머니 저기 뭐 하신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여덟 시네 고향. 네. 어머니 6시. 아 6시. 아유, 저희가 2시간 미안해, 빨리 미안해. 와요. 그나저나 송건준 씨 이거 재미있는 거 보여줄까? 송건준이 아니고 저 송준근인데 지금 뭐냐 어머니. 이거 아, 조금씩 들어가시는 거죠? 예, 조금씩 들으시더라고요. 진짜 산낙지야. 산낙지. 근데 진짜 싱싱하다. 싱싱하지? 싱싱한 해산물로 맛있는 거 해줄게요. 꽃게, 전복, 가리비, 낙지 등 싱싱한 해산물이 무려 10종류! 아우 좋다. 이거야말로 대천항 바다를 통째로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정도 해산물이면 깊은 국물 맛은 보장입니다. 대천항 앞바다에서 만난 해물탕! 계절에 따라 다양한 해산물을 아낌없이 팍팍 넣으신답니다. 덕분에 저도 제대로 맛을 봤는데요. 전복과 관자 한꺼번에 먹었습니다. 밑에 이제 키조개 관자가 너무너무 부드럽고 그냥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하고 쫀득쫀득하고 거기에 이제 전복까지 올렸어. 그냥 입안 가득 바다 향이 촥 퍼지면서 입안에 그냥 여기가 바로 그냥 대천항입니다. 제가 먹는 걸 지켜보던 재양 씨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데요. 조개, 낙지, 새우, 전복까지 해산물 종합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어머. 그리고 접시 같기도 수저 같기도 한 키조개 껍데기를 이용해 아주 능숙하게 밀어 넣었는데요. 대천항 바다의 해산물이 모조리 사라질까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방법인데요. 먹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아유 거짓말로 이렇게 맛있게 먹는 줄 알았더니 진짜네.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맛. 열 가지 해산물이 들어가 더욱 시원하고 진한 해물탕. 놓치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 손맛이 진짜 끝내주시는데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 식당은 20년 했어요. 20년. 하... 그러면 장사 정말 잘 됐을 때 하루에 제일 많은 매출을 올리셨을 때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루에 한 600만 원 정도? 하루에 600만 원이요? 최저 매출을 와... 찍었을 때는 어느 정도셨나요? 빵원. 빵원이요? 빵원. 아 그럼 지금이 어머니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시겠어요? 지금보다도 예전에는 더 힘든 일이 있었어요. 더 힘든 일이요? 네. 우리 아저씨가 빚보증도 쓰고. 남편분께서 빚보증을 쓰신 거예요? 네. 언제요? 25년 전. 어머니 실례지만 그 당시 보증 쓰신 금액이 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억대? 그 당시에 25년 전에 억대면 와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인데 진짜 충격적이라 술도 많이 먹고 내가 아주 그때는 이 식당도 안 했을 때고 해서 진짜 너무 많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힘이 많이 들었어요. 큰 시련에도 묵묵하게 앞만 보고 달린 성실함 덕분인지 그간의 걱정이 25년 만에 모두 해결됐답니다. 이제야 마음 놓고 웃어보신대요. 앞으로의 좀 바램은 같은 게 있으실까요? 바램은 뭐 있나요? 우리 애들 다 잘 살고 코로나가 빨리 풀려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좀 많이 좀 잡수고 가셨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그냥 손님들이 너무 그리우시니까 예, 정말 코로나 이거 빨리 풀려서 저희가 맛본 이 맛있는 이 해물탕 맛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싱싱함은 필수, 깊은 맛은 기본. 대천항 해물탕 추천합니다. 지영 씨, 네. 수산물 시장에 오니까 확실히 활력이 넘치지 않습니까? 저도 활기가 넘칩니다. 그렇죠. 아. 우리 시장에 스타들이 오셨네. 반가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요즘 대천항에. 이게 뭐예요? 어머. 압도적인 크기 자랑하는 자연산 광어 등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크죠? 옆으로 이렇게 구경하시다 보면요. 싱싱하고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구경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갖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광어 진짜 크네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활력이 넘쳐, 진짜. 안녕하세요. 팬이야. 진짜요? 네. 올까 말까 싱싱한 거 많아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아유 좋죠. 네. 가보시죠. 어서 오세요. 다들 이렇게 반겨주시네요. 이게 뭐예요?
갑오징어예요. 요즘 제철이에요, 갑오징어가. 아, 그 유명한 네. 갑오징어. 네. 한번 보여줄까요? 아, 좋죠. 제철 맞은 갑오징어인데요. 싱싱함은 물론이고 살도 통통하게 제대로 올랐습니다. 싱싱하죠? 예, 진짜 엄청 싱싱한데요? 네. 제가 이걸로 맛있는 걸 해드릴게요. 총총총 얇게 썬 갑오징어는 회로 먹어도 좋고요. 하나만으로 살짝 아쉽다면 이건 어떨까요? 갖은 채소와 빨간 양념을 넣어 매콤하게 볶아낸 갑오징어 볶음입니다. 같은 갑오징어라도 이렇게 요리하면 식감도 맛도 달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맛있는 요리 앞에 오늘도 힘내라 전통시장 입장합니다.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드릴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갑오징어. 감독님, 저희 카메라를 좀 해주시고 저희가 가까이에서. 사장님이 저희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주신 갑오징어 요리 바로 먹어봐야겠지요? 먼저는 이제 또 본연의 맛 회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만큼. 오! 반 접시 아니에요? 이거 뭐 거의 이불 빨래 널어놓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부드러운 갑오징어라도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그녀는 위대합니다. 네, 진짜 아까 그 팔딱팔딱 뛰던 그 갑오징어를 먹으니까 진짜 제가 지금 팔딱팔딱 뛰고 싶어요. 아유, 지금 여기 댓글에 재양 씨 오징어 춤 춰주세요. 네? 원하는데요? 아, 오징어 춤을 어떻게 춰야 되죠? 오! 아니, 이렇게 가야죠. 갑오징어는 이렇게 가야 돼요. 아, 갑오징어 다리군요. 예, 다리가 짧거든요. 어머, 어머, 사장님 잘하시는데요? 매콤한 아, 갑오징어는 쌈으로 푸짐하게 즐겨봤습니다. 아홉. 네, 아홉이요? 열. 아, 열 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산 아닌가요, 산? 많고 적고는 먹어봐야 한다는 것 제대로 알았고요.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입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항상. 입안에 네. 그 약간 아삭아삭하면서도 쫀득한 그 식감이 입안에 가득 차면서 너무 맛있어요. 자, 어머니. 네. 어머니 16년 내공을 담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랑 한번 해주시죠. 대천항 수산물 시장에 오시면은요 싱싱한 해물도 있고 고기들도 많아요. 그리고 택배도 가능하니까 많이 많이 애용해 주세요. 오늘도 전국에신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힘 한번 드려볼까요? 오케이. 힘내라 전통시장.